우리 동네 소식을 한 데 모아 짧고 굵게 전해드리는 마을 뉴스 와. 이번 주 소식은 기후 위기 관련 소식입니다. 2020년 여름, 한 달 이상의 장마, 연이은 태풍, 그리고 폭염 등의 기상 이변과 코로나19 확산으로 기후 재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기후 위기 비상행동이 작년 9월 달 결성되어 185개국에서 76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과 연계해 한국에서도 9월 달 7,500명의 행동을 조직했습니다. 국제기후 변화 다음에 결정적 해인 2020년을 맞아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9월 2일에서 9월 25일까지 기후비상 집중행동의 달을 계획하고 공동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9월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 행사가 있어 소개해드립니다. 9월 12일 전국 동시다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우리는 살고 싶다라는 제목으로 오후 4시에서 5시, 2050년 탄소 배출 제로를 위한 1인 시위부터 단체 퍼포먼스까지 자유롭게 참여하는 행사로 SNS에 사진과 함께 우리는 살고 싶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해시태그를 함께 올리고 사진을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보내는 행사와 오후 5시 비대면 집회 생중계가 유튜브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인류의 한계온도 1.5도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50년 탄소 제로화를 위해 우리나라도 국회와 정부, 대기업에서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온도는 0.5도씨입니다.